자, 3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3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예정돼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으면, 진짜 시간이 없고, 막 그러면은, 여기 표지판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고 앞뒤로 보고 해가지고, 다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영어를 안정적으로 1등급 받고 싶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 중에 영어는 90점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영어뿐이겠습니까? 국어는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던데요. 영어는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쉬운 문제에서 시간 아껴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보고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볼게요. 이 앞에는 빨리 보면 돼요. 언제까지 빨리 본다고? 분명히 표지판이 있을 거야. 여기 보니까 but 보이네요. 그죠? 난 안 봐도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저쯤에 표지판이 있겠구나 딱 생각을 보면은 대부분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단락을 어디서 일부러 띄워오신 거야. 이렇게 문제를 만들라고. 보실게요. According to a renowned French scholar. 그 누군지는 안 나오셨네요. 그죠? 아주 유명하신 학자에 의하면 The growth in the size and complexity of human populations was the driving force in the evolution of science. 그죠? 인구수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지 이런 과학의 발전도 밀어준다는 거잖아. Driving force.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밀어준 힘이란 얘기야. 이게 지금 힘. Early small communities had to concentrate all their physical and mental effort on survival. Early 하면은 초기에는 그죠? Small communities. 아주 작은 사회를 뭐라더라? 그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때를 생각해 보자고. 그때는 뭐 막집? 막 그런 데서 잤다고. 자면서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채집 생활하면서 수렵. 하여튼 그걸 하면서 살았다고. 대부분 활동이 뭡니까?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먹이를 구하는 거. 내가 볼 때 현대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도 대부분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낸다고. 직장에 왜 나갑니까 우리가? 돈 안 주면 갈 일이 없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돈 벌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구석기인들이랑 지금이나. 그 창을 들고 사냥을 안 한다 뿐이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Physical and mental effort on survival. 이게 뭐겠어요? 살라는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 먹어야 살지, 먹어야지.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냥하고 과일 같은 거 뜯어 다니고 구석기 시대 때. 그렇게 하다가 their thoughts were focused on food and religion. 그때 사람들은 자나깨나 먹을 것만 생각했다고. 배가 아프니까. 동물 뭐 잡아봐야 그거를 잡으려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거 산토끼 잡아 먹어봐야 배가 안 차죠. 여러 명이 먹어야 되는데 또. 그래가지고 항상 배가 고팠다고. Religion은 뭐겠습니까? 그 이때부터 그 religion이 발전했죠. 했을걸? 모르겠는데 확실히. 발전했대 그때. 이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왔더라. 멧돼지가 한 마리 왔더라. 뭐 이런 경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게 이게 종교의 탄생입니다. As communities became larger. 이런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some people had time to reflect and debate. 꼭 이런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 일하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노는 사람들.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있다고. 직장에도 많죠. 그 제가 한국에서 놀란 거는 그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은 분명히 업무 시간인데 사람들이 꽉 찼어. 그거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월급이 나옵니까? 한국은 그래서 참 제가 볼 땐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직장 하나만은 뭐 미국은 저리 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대. 사냥하러 안 가고. They found that they could understand and predict events better if they reduced passion and prejudice, replacing these with observation and inference.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철학의 시작이라고. 그때 이제 할 일 없이 사냥 안 가고 뒤에서 노닥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철학가가 된 거야. 여기 passion은 뭡니까? Passion. 음? Passion이 뭐예요? Passion. 열정이라고? 열정.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1대1 대응이 안 된다니까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남편이 와이프가 바람 피는 거 보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둘 다 죽였어. 그거 이제 crime of passion이라고 합니다. Crime of passion. 갑자기 빡쳐가지고 죽인 거. 그 crime of passion이라고. 그럼 여기서 passion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이게 좀 옛날 글이에요. 옛날 글. 그래가지고 passion을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안 쓰겠지. 여기서는 anxiety. Anxiety 이런 거를 anxiety는 뭡니까? 한국말로. 근심? 근심이래. 그런 의미로 썼다고. And prejudice. 이게 뭡니까? prejudice. 편견? 그 편견이래. 이런 거를 하여튼 미개할 때는 사람들이 빡치기도 잘하고 prejudice 많았다고. 이런 게 꼭 구석기 시대 아니라도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게 많았다고. 꼭 무슨 날에는 뭘 해야 된다. 미신 같은 거 있잖아. 미신 그거입니다. prejudice. 미신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replacing these with observation and inference.
observation 뭐겠습니까? 관찰? 관찰하기보다 연구, 연구. And inference. inference는 뭐예요? 추론? 어, 추론. 뭐 추리. 어. 이러면서 이제 이 철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했지만 아플 수도 있겠죠. 응?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디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사냥하는데 가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니까 뒤에서 이렇게 놀면서 생각했는데 잘 먹고 잘 살려면 어, 농사도 짓고 반달 돌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지? 반달 돌칼 그지? 그럼 만들어가지고 용사 짓고 그리고 뭐 이양법 그런 것도 해가지고 쌀 생산량도 늘리고 가축을 키워가지고 아이고 고기도 좀 먹고 돼지 같은 거, 닭 같은 거 사냥 위험하게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놀던 사람들이 한 거라고 생각이 된 거라고 But 이제 but이 나왔습니다 이게 but은 뭐예요? 역접이잖아요 역접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랑 뒤에 나오는 거랑 좀 대비되겠지 그지? Germany 이거 싹트다 싹이트다 뭐 이렇게 싹이트는 게 뭔지 알죠? But what a large population may have been necessary 여기도 while도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이거 while이 어떤 while? 역접의 while입니다 이게 역접의 while 이런 많은 인구가 필요했지만 in itself it was not sufficient for science to germinate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필요 조건이긴 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어 선생님 입에서 막 수학 용어 막 나온다 그지 이거 못 알아듣는 애도 있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니네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필요 조건이긴 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고 그 얘기야 지금 뭐 하는데 사이언스가 germinate 하는데 오케이 some empires were big 어떤 제국들은 컸다는 거지 but the rigid social control required to hold an empire together 여기 주어 뭡니까 but 다음에 the rigid social control 그러니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was입니다 was not beneficial to science 근데 이런 이 소셜 컨트롤 계급 어? 그 뭐 신라 시대로 치면은 그거 있잖아 골품제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이언스한테 좋지 않을 때잖아 just as it was not beneficial to reason reason 여기 뭡니까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철학 그 철학이랑 인문학이랑 과학이랑 같이 간다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잖아 과학 기술도 미국 따라갈 나라가 없잖아 철학은요 그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보통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나왔네 그죠 The early nurturing and later flowering of science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early nurturing 뭡니까 이제 초기에 키우는 거 애들이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가는데 어린이집이라고 그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 집에서 베이비들한테 하는 게 nurturing입니다 nurturing later flowering flowering은 이제 아주 크는 거 응?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등학생 돼가지고 덩치가 크는 거 그 flowering입니다 of science 이것은 밑줄 있고 to support original thought and freewheeling incentive 이 freewheeling incentive은 뭡니까? 응? 뭐냐고 incentive은 알지 incentive은 아는데 freewheeling incentive 이건 뭐야 기획과 뭡니까? 그거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3번. occurred. 이거 뭐가 occurred입니까? 이런 거. 과학의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지? occurred in large communities with strict hierarchical structures. 이거 strict hierarchical structure. 이거 뭡니까? 엄격한 거. 엄격한 사회구조. 신라의 골품제도.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 여기 나오잖아. Some empires were big. 어떤 제국들은 컸지만. But the rigid social control required to hold an empire together was not beneficial to science. 그지? 그러니까 3번 아니고 4번 were solely attributed to efforts of survival in a small community. 아니 작은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발달을 못하지. 5번 required a large and loosely structured competitive community 내가 볼 때는 이거 같은데 이게 왜 이거냐면 a large 커야 되고 그지 작으면 안 되죠 loosely structured 그러니까 아까 이거 나왔잖아 여기 보시면 rigid social control 이건 안 좋대잖아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이거잖아 loosely structured 그 사회의 어떤 계층 간 이동이 사법고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시골에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안 다니는 데 있어 아직도 막 논두렁 길로 다니는데 그런 데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나 검사되는 그런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 loosely structured 지금 없었잖아 그럼 한국도 점점 strict structure 가는 거라고 과학이 발달 안 되겠지 그지 한번 볼게요 prompted small communities to adopt harsh social norm 이런들이 과학의 초기와 중기가 prompted 뭐 요청했다 요구했다 사회들이 아주 혹독한 사회의 뭐 법칙을 규범을 adopt 하기를 근데 이런 없었습니다 2번 볼게요 resulted from passion and enthusiasm rather than inference. 이건 좀 정반대 얘기죠. 이 사람들이 초기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걸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passion and enthusiasm. 이건 they passion and enthusiasm 비슷한 겁니다. Enthusiasm. 봐 여기 나오잖아. If they reduced passion and prejudice, replacing these with observation and inference. 그지? 이건데 이것도 뭐 선지가 쉽네요, 그죠? 근데 이거 맞는 선지도 쉽고. 왜냐면 여기에 이거 rigid social control, 그러니까 loosely structured 이게 나오는 거고, large는 위에 나왔죠. 작은 데서는 안 되고 좀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에서 나왔고. 근거를 꼭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감으로만 하면 안 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봐, 여기 있잖아. Voila, large population may have been necessary. 필요 조건이라는 거지. 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충분 조건은 뭐예요? 많은 인구하고, 또 loosely structured society하고, 또 뭐겠어. 위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competitive society. 뭐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게 되면 이제 과학이 발전한다고. 이것도 뭐 좀 쉬웠는데 앞에서부터 봐야 이해가 순조롭고 순조로워야 확실하게 풉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푼다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도 볼게요. 마지막 문장. The rise in commerce and the decline of authoritarian religion allowed science to follow reason in 17th century Europe. 그러니까 follow reason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성. 그래, 여기 나오는 이성. 이성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철학이 나온 거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돌더라도 여자를 잡아다가 마녀라고 태워 죽이지 말자. 그게 이성의 시작이고 철학의 시작 아니야. 그 reason이란 말이 이성입니다. 맞습니다. 이성.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과학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성이라고. 그러면서 이성이 생긴 거라고. 또 공부 좀 하라고. 그래야 이성이 생길 거 아니야. 니네도. 알았죠? 그래가지고 the rise in commerce. 이 commerce는 상업이죠. 상업. 상업이 발달하고 authoritarian religion. 이거는 뭐 전체적인 그 종교. 뭐 응? 교황이 막 나라에다가 국왕을 막 임명하고 그랬잖아 옛날에. 그 천주교가 한물 갔잖아. 영국이 자기들이 이제 천주교 안 하고 교황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거 하겠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맛이 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allow science to follow reason in 17th century Europe. 그 영국 왕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교황이 못하게 하는 거야. 아 싫어. 교황 네가 뭔데 그러냐고.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따로 차리고 살 테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라 막 이랬는데 그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교회가 달라요. 뭘 하냐 그거? 응? 뭐 천주교가 비슷한데 자기들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여기서 the decline of authoritarian religion 이거는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무너지면서 과학이 발달한 거라고. 뭐 해봤는데 사회가 이렇게 충분 조건이 생겨야 사회 과학과 어떤 철학이 발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Rigid 하고 loose 하고 이게 반이었는지 몰라가지고 틀린 애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어휘가 vocabulary가 중요한 거예요. vocabulary는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제가 말했죠. 우리는 독해를 하면서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vocabulary는 항상 컨텍스트 안에서 그래가지고 문맥 안에서 해야 된다고. 문맥 안에서. 아시겠죠? 뭐 질문 없으시면 IPA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a renowned French scholar. French scholar. A renowned French scholar. The growth in the size and complexity of human populations. The growth in the size and complexity of human populations was the driving force in the evolution of science. Early small communities. Communities. 해보실게요. Communities. 해보세요. Communities. 좋습니다. Communities had to concentrate all their physical and mental effort on survival. Their thoughts were focused on food and religion. 이게 religion 할 때도 부산지 발음입니다. 여기 부산지 발음. 어? Religion. Okay? Religion. 조인다고. 알지? 쥐라고 쥐. Religion. As communities became larger. Some people had time to reflect. Reflect 한번 보실게요 이거. 어? Reflect. Reflect 아니고 reflect. Some people had time to reflect and debate. They found that they could understand and predict. Predict 한번 보실게요. 강세가 이음절 있습니다. Predict and predict events better if they reduced passion and prejudice. Prejudice 한번 해보실게요. 이것도 중간에 부산지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prejudice, prejudice. 음? Jane Austen 작품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 Pride and prejudice. 좋습니다. Replacing this with observation. 이거 한번 해볼게요. Observation, observation. Observation. 이거 중간에 Z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Observation. 해보세요. Observation and inference.
But while a large population may have been necessary in itself, it was not sufficient. Sufficient 한번 해보실게요. Sufficient. 해보세요. 강세 2음절. Sufficient. One more time. Sufficient for science to germinate. Germinate. Germinate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 잘 안 나오는 단어지, 이제. 잘 못할 것 같은데. Germinate. 해보세요. Germinate. Some empires were big, but the rigid social control required to hold an empire together was not beneficial to science. Beneficial 한번 보실게요. Beneficial. 강세 3음절 있습니다. Beneficial. Beneficial to science. Just as it was not beneficial to reason. The early nurturing and later flowering of science required a large and loosely structured competitive community to support original thought and free-willing incentive. The rise in commerce and the decline of authoritarian religion allow science to follow reason in 17th century Europe. Okay? 그렇습니까? 다음 문제 34번 해보겠습니다.